자, 이번에는 헨리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헨리포드는 오늘 정육점에 갔습니다. 정육점에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도축을 하는 것을 보고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돼지나 소를 컨베이너 벨트에다가 매달고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한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한 사람 앞다리를 자르고, 한 사람은 뒷다리를 자르고, 한 사람은 갈비살을 자르고, 한 사람은 막 대패살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막 가죽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는 모습을 봐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 자동차 회사에다가 컨베이너 벨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컨베이너 벨트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일주일에 7대 만들던 걸 1시간에 7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헨리포드는 컨베이너 벨트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이 만들고 더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막 값비싸게 팔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차가 아니라 누구든지 탈수 있는 그냥 평범한 차를 값싸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재고도 많이 있고 값싸고 평범한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어서 돈을 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강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요. 강철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옛날에는 돌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널 때 생명을 감수하면서 건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건널 때마다. 돌로 만들면은 뭐 단단하지도 않고 하나가 망가져 있으면은 지나가면 바로 막 파여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철로 다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코끼리가 부실한 다리는 건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게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다리를 잘 건너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네, 그 다리를 잘 사용하게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 가지 정신은 기업가의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을 돈으로 다스렸던 재벌들 네 명을 소개드렸고요. 미국의 제일 잘 사는 도시 뉴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 맨하튼이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롱크스, 퀸스, 브루클린, 스테튼 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뉴욕인데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르는 뉴욕은 맨하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인 뉴욕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맨하튼이 자리에 있고요. 브롱크스는 흑인들이 집합하여 거주하는 지역이고, 퀸스는 안쪽에는 중국인 가문이 살고, 바깥쪽에는 한국인이 정착하여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유대인들이 집합하여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 뉴욕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집합하여서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튼 섬은 누가 살까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스테튼 섬은 뉴욕시의 전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전체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뉴욕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갖다 버리게 된다면 뭐 재활용할 필요도 없고 뭐 쓰레기를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섬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중부에 맨하튼이 있습니다. 맨하튼은 잘 사는 나라고요. 남서에는 예술가들의 도시입니다. 남서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 스트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게이들의 길이라고 하여서 게이들의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들 중에서는 예술가들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남서에는 게이들도 많이 있고 예술가들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경제 세계 1위, GDP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인구 13억이 만들어내는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외교 군사, 세계를 향해 아주 멋지게 중국의 영향력이 끼치지고 있고요. 땅의 진인 잠재력과 파워,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가 중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 대국의 질주를 하고 있고요.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죠. 그래서 중국식 리더십에 강력한 지도력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개 나라의 광산이 있고요. 군사력에는 인공섬들이 있습니다. 남중국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국은 많은 나라에 투자를 해서 인도양에 항구를 짓고 있습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탄자니아에 투자를 하여서 항구를 세우고 있고요. 탄자니아는 이미 세우고 있고, 나머지 4개의 나라는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세계 1위 광물자원인데요. 중국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광물자원도 많이 나오고, 좋은 자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만 나오는 자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중국이 거의 9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나온다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만 나오는 자원은 희토유와 안티모니 외에 몇몇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다른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중국 피아니스트는 랑랑이 있고요. 세계적인 화가는 장샤오왕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예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500명 화가 중에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전 세계 500명 화가 중에 260명이 다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CCTV 아메리카라는 방송국을 따로 세워가지고 중국적인 시각에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세계에 자신들의 시각을 알리는 뉴스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그런 네 그렇게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